사사기는 성경의 일곱 번째 책이로 사사는 재판관, 통치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여호수아가 죽고 지도자가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중재자가 되기도 하고 구원자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사사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패턴이 등장합니다. 1장에서는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점을 눈여겨봅시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약속된 땅의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지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멸망시키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는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 넘기시고 이스라엘은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고통 중에 회개를 하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사사들을 세우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나면 이들은 다시 타락하고 말지요. 이런 패턴은 무려 약 35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3장부터 6장까지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사사들은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달랐는데요. 한 가지 동일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사들 중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사사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졌더라도 등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사사들로부터 떠나버리고 말았지요. 사사기 전체를 요약한 구절은 21장 25절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7장에서 21장까지를 보면 우상, 동성애, 성폭행, 살인 등 하나님을 떠나 온갖 타락을 일삼는 삶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사기는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실패로 가득 찬 실패의 책이라고도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듯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구원과 복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실 때는 저주와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출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은혜가 오늘의 삶과 사역 속에, 또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응답 가운데 주께서 넘치는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인터넷 뉴스가 얼마 전에 저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광저우 정형외과 병원의 의사인 키우 완준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중국 의사입니다. 코로나 1월에 코로나 치료 최전선에 지원해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치료가 이루어지고 이제 두 달 만인 2월 25일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환자는 아시다시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의사 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인적인 자원, 의사의 수로 부족으로 인해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한 달, 두 달 넘게 환자들을 돌봐야 했고 몸이 버티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염병이 끝나면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굳게 약속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간은 오지 않았고 후에 남편의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참담한 순간에 아내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남편이 생전에 장기와 시체 전부를 기증하기로 서약했던 서약서가 생각이 났습니다. 죽어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의사 남편의 뜻을 지키고자 아내는 힘든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3월 5일 그 결정으로 인해서 각막, 신장, 심장, 간, 폐 등 장기를 기증했고 그로 인해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누군가에게, 자그마치 8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사라는 책임감으로 수개월간
지친 그 최전방의 일선에서 열심히 한 것만 해도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죽어서도 자신의 육신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이 모습이 한 주간의 저의 가슴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런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사회를 정말로 따뜻하게 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사랑은 부족하기에 짝이 없습니다. 주고받는 사랑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설령 한쪽으로 흐르는 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해주셨던 그 사랑으로 살고자, 그 사랑을 본받고자 몸부림치지만, 때로는 그 장벽 앞에 한없이 초라하게 무너지는 것이 저와 또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시면서도 반복되는 용서와 구제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있는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과 더불어 사사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제가 뭐 감히 성경을 논할 수 없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은 별명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사사기의 배경을 보면 먼저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후반부에 보시면 땅을 분배하고 이제는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기만 하면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라고 하신 그 가나안인들을, 우리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가나안인들을 멸하지 않았고, 그들과 오히려 어울렸으며 그 가나안이 뼛속부터 초창기부터 섬겼던 신, 태양신, 달신,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의 내용은 백성들의 죄악된 그 실상을 낱낱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대지는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던 이스라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인생의 문제, 환경 개척에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결정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좀 살만하면 하나님을 살짝 밀어놓는 정말로 모순된 그런 모습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의 모습, 당시의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셨기에 출애굽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기적을 보여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날 그날에 먹을 양식에 만족하는 습관을 길러주셨고, 때로는 불뱀에는 물리게 하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려주셨고, 요단을 건너며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완악해지며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기 초반 그 1, 2장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광야에서 가장 안전한 삶임을 주님이 보여주셨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이 백성들에게 사전에 이미 신명기서에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7장 2절부터 4절을 다 읽어야 하지만, 우리 신명기서 7장 2절만 우리 제가 준비한 PPT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저게 제가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아멘. 분명히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전과 후로 이미 충분히 훈련시키셨고, 혹여나 그 백성들이 연약하여질까봐 이전에 최대웅 목사님 설교하셨던 신명기서에서는 출애굽 2세대들을 그 모압 평지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론하며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백성들의 모습은 이전에 그 기적을 본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의 이제 표를 보여주시면, 사사기의 구조를 보시면, 표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사기 구조를 보시면 우리가 사사기로 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사사가 생각이 나십니까? 사사기서의 내용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저 안에 네모칸 안에 하얀 네모칸 안에 있는 기드온, 뭐 드보라, 뭐 삼손 이 정도 사사들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두에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은 이 위아래로, 사사들 위아래로 있는 빨간 칸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빨간 칸, 서론 그리고 부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뒤가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되고 죄성인 모습들을 사사기에 마치 뒤에도 서론인 것처럼 앞뒤에 이렇게 싸듯이 사사들을 앞뒤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기 위함이냐면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도 완악했던 백성들의 상태를 이 사사기의 저자는 부각하기 위해서 처음에 서론에도 이 사사기 백성들의 모습, 이 후반에도 사사기에 나오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두 번이나 이중구조로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상태는 사사기 21장 25절의 절정으로 다다르며 오늘 말씀을 이제 이 사사기의 말씀이 맞춰집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조용하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의 오른대로 행하는 모습, 어찌보면 사사기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모습을 가장 한 절로 잘 표현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백성들의 모습은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런 백성들은 이제 이방 백성들을 주님이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며 아픔을 허락하십니다. 내 소견대로 사는 삶이 순간에는 가장 편하지만 마지막에는 꼭 고통이 있음을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으며, 오늘날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이 수요예배 서소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은 은혜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시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 순간에는, 그때는 왜 깨달아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멀리 올라가 보면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는 한순간도 그 순간에는 미리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만탁드리는 뱀의 꼬임 속에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죄 속에서 그 선악과, 그 에덴 동산을 얼마나 그 많은 앞을 지나다녔겠습니까? 평소에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동산 중앙에 있는 에덴에 있는 그 선악과가 죄의 유혹 속에서 어느 순간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이 중심이 되었기에 이제는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창세 때부터, 에덴 때부터, 이때 이 사사기 시대 때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한결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내 소견이 주인이 되면 그 당시에는 행복할 것 같지만 나중에 마침은 결국에는 고통과 고난과, 사사기 속에서 볼 때는
외부의 압박과 아픔만으로 끝나게 되어질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이 백성들 앞에 신실하셨습니다. 오늘 사사기 아까 표에도 보셨지만 계속해서 그 영역, 우리 한 번 더 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 그 에덴 동산에 있는 표를 보여주시면 계속해서 죄와 압제를 당함과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간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평안을 얻지만 백성들은 또 망각해서 죄를 짓고,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 영역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는 그 백성들의 죄가 나왔듯이 마지막에도 이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이제 알려주면서 사사기는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날 내 인생에 내가 아직도 주인이 된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찾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은혜로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며 시내산에서 법을 보여주시고 40년을 광야를 돌고 돌아 정말로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직도 내 옳은 소견을, 내 뜻을, 말씀보다 내 소견대로 내 환경 앞에서 내 눈과 귀가 먼저 가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며 그것들 가운데 철저하게 주님께 내어놓는 그런 용기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아직도 몰아내지 못한 화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습니까? 권력과 무력과 혹은 상처받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성령으로 어루만지시사 정복할 수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만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나에게, 오늘날 나에게, 그 당시에는 백성들에게 주님은 스스로 주인 되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대지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주인입니다. 이제 가나안까지는 하나님이 애쓰셨지만 이제는 정착했고 땅도 분배했고 이제는 제가 주인 되어서 이 백성,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는 하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앞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라는 백성들의 아주 모순된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을 잘못 선택했구나. 이제는 다른 백성들, 너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는 아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너의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주인은 바로 나다. 왜곡되고 너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나는 너에게 신실하심으로 마지막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너가 형통한다라고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오늘 기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선두로 적진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기도원을 시간상 30분 안에 설교하기 때문에 기도원의 그 전쟁의 내용을 다 설교할 수는 없지만 주일학교를 혹시 다니셨거나 사사기서를 읽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무엇을 들고 나갑니까?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불며 나갑니다. 여호와야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나아갑니다. 7장 20절에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이들에겐 무엇이 없었습니까? 지금 저 모습을 보시면 총, 이 당시에는 총도 없었겠지만 당연히 칼과 창도 없는 모습, 이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세상의 방법에서 싸워 이기려면 반드시 칼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반드시 창과 방패가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기드온의 300용사에게는 칼과 창과 방패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명령대로 나팔과 횃불만 있었을 뿐이고 항아리만 있었을 뿐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앞장설 때, 내 소견이 앞장설 때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앞장설 때 주님이 승리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13만 5천 명을 300명이 숫자가 너무 커서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사람 한 명이 약 450명과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도 없이 무기 같지 않은 것을 들고 이 싸움 속에서 스스로 그 백성들이 자신의 친구들을 죽이며 도망하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현대적인 모습 속에서 이것이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마는 하나님이 능히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기도원의 백성들에게 주인 되셨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우주적인 통치 안에서는 능히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기도원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사사가 되기를 두려워했던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도원에게도 선택하셔서 그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300으로 13만 5천을 나팔과 횃불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문제 해결을 찾으려는 백성들이 이제 고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걸 보면서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주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백성들은 변질되어 버렸지만 단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사사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회복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퍼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사기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인됨의 말로는 비참하지만 하나님의 주인됨의 끝은 구원과 회복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통치를 사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적용으로는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묵상, 특별히 저녁에 밤에 자기 전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특별히 아침에 일과 전 시작할 때 혹은 일어나서 할 수 있는 묵상 또 큐티입니다. 아침에 정한 시간에 저희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큐티를 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큐티 말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시작합니다. 혹시나 아침이 너무 일찍 일어나야 돼서 그럼에도 사실은 말씀 묵상을 밀어놓는 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내가 혹여나 그런 외부적인 요인 속에서 너무 힘들다면 요즘에 교구를 통하여서 저 밴드에 전달되고 있는 그 말씀의 묵상을 혹은 버스에서 혹은 지하철에서 운전하시다가 보시면 큰일 납니다.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보면서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오늘 내게 선물로 주신 그 하루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곳이 주님이 천국이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교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사기의 세 번째 중심 내용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세 번째 대지는 제가 한 일주일간 사사기 세 번째 대지를 고민하고 자기 전에도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당시 구약의 백성들에게서는 아까 제가 첫 번째랑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의 삶의 소견대로의 삶은 멸망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주인 되시는 삶이 가장 형통하며 이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게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사이클 이제 계속해서 되는 중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서 오늘날 현대를 살고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고 병약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사기 강해를 허락하셔 수요 강단에서 허락하신 오늘 이 강단에서 나눌 수 있는 혹시 다른 주제가 있지는 않을까 일주일 계속해서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찾은 해답은 사사기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99%의 순종과 100%의 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랬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복이 자신의 출애굽 여정의 끝인 줄 알았을 것이고, 그렇기에 자신의 소견대로 나라의 인력과 그 나라의 재물을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어기고 취했습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하면 모든 것을 휘저을 수 있었고 잘살수 있을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동요돼서 그 나라의 우상이나 숭배하는 그런 백성들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그긴 출애굽 여정을 버텨왔던 백성들이지만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그 외부적인 전쟁과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욕심과 불순종으로 인해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 속에 헤매이는 인생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소견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뜻하고 하나님께 마치 기도하는 신용을 내며 내 마음의 안위함을 찾는 것 또한 불순종입니다. 후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군을 진멸하지 않고 죄물을 취하며 이것을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려둔 재물들 주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울은 전쟁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쟁에도 나갔고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그저 그냥 그 동물들 좀 살려놓은 것, 좋은 것들, 동물들 좀 살려놓은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귀로 들었을 때는 사울이 잘못한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니, 제가 만약 그 당시에 살았다면 사울 왕의 이 행동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울의 99%의 순종의 모습이 100에서 조금 모자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모자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똑같은 행동 속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하고 있는 99%의 순종이 저부터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심해져서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습니다. 병원은 물론이고 아니 어린이집도 가기 어려운 또 대면 그룹으로 만나는 것도 예배 외적으로 힘든데 적당히 이 기회 연말이니까 다른 사무일을 또좀 우선적으로 좀 하고 심방은 적당히 어차피 상대방도 부담스러워 하니 긴급한 심방도 많고 어차피 막 장결자를 찾아가 결석자를 찾아가는 건 코로나로 상대방도 부담스러워 하니까 적당히 이것은 저에게 속았던, 저의 소견대로 행했던, 저의 생각대로 행했던 저의 죄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장님들은 다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원들이 안 모이려고 합니다. 적당히, 가원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적당히, 내 소견대로 합니다. 적당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제가 아까 서두에 저의 고백처럼 그것도 죄입니다. 예배자들로서 영상을 드리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편한 옷으로 시간을 지키지 않고 중간에 TV를 틀듯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 신앙이 편해져 버린 모습 속에서 이 모습 속에 안위함을 받고 있다면 이 또한 예배자의 죄입니다. 다윗이 포로기에서도 몸이 떨어져 있어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배드렸던 모습을 볼때 이것도 죄입니다. 이 또한 서두에서 말씀드린
내 인생에 제가 주인이 되는 모습이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이해가지 않아도 올리는 나의 고백, 순종이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유일한 도구이심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높이고 교회만 출입한다고 해서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순종,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지치고 또 얼굴도 모르는 상대를 때로는 입술로 정죄함이 자연스러워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날 믿는 교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순종과 순종의 입술과 삶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사시대는 이제 끝이 났기에 더 이상 사사들이 세워져서 삶의 문제를 딱딱딱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사사시대는 끝이 났어도 그 사사시대를 우주적으로 통치하셨던 신실하신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기에 오늘날 나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좌절할 필요가 없고요. 아프신 분도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소견대로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내가 내 인생에서 의자에 내가 주인이 되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혹은 조금 구벼져 있고 조금 가파르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 길 끝에 주님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걸어가는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주적으로 통치했던 그 사사기의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선포적인 삶으로 이 시대에 힘들어도 쪼그라들어서 살지 말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교제하며 조금 더 우리 여유가 있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웃어주고 한 번 더 따뜻한 말 해줘서 이 메마른 사회 가운데서도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